안녕하세요. 가자 캠핑입니다. 날씨가 많이 풀려서 봄 냄새가 약간씩은 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트럭 캠퍼입니다. 이 트럭 캠퍼는 벙커 베드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제작하는데 상당히 힘이 좀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크기도 크고 보기는 좋습니다. 이 트럭 캠퍼는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. 벙커 베드 쪽에 창문을 작은 걸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. 밑에는 한쪽 면은 푸드 트레일러 영업 목적 을 위한 연문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. 반대편 쪽에 창을 700짜리를 역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발전기를 실는다고 하셔가지고 발전기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옆에다 따로 또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상당히 많이 힘은 들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뭐 또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합니다. 자,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는 창문이 500에 350짜리 창입니다. 벙커베드 쪽에 양쪽으로 너무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창을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. 보이는 대로 옆에 문을 설치를 했습니다. 흔히 뭐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문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열려서 받치게 돼 있고 밑에 부분은 받침대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이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대로 발전기를 이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문을 달아놨습니다. 자,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역시 그게 보이는 대로 요 벙커베드 부분이 있고요. 요 벙커베드 부분은 외경 기준입니다. 높이가 900이고 길이가 1900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뭐 키가 아주 크신 분들이 아니면 이 위에서 충분히 두 분 정도는 취침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됐고요. 요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발전기를 집어넣는 그런 공간이 실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요 밑에는 이게 너무 높아서 발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자그만 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납 박스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내부는 늘 저희가 제작하는 대로 뭐 단순하지만 그냥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벙커베드로 올라왔습니다. 사실 저희가 벙커베드는 두 번째 제작인데 뭐 크기는 뭐 저번 제작한 거하고 같은 크기인데 늘 만들 때는 새롭게 그런 기분이 듭니다. 뭐 높이는 저희가 뭐 허리를 쭉 펴서 이렇게 앉을 수는 없지만 누워서는 뭐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벙커베드로 활용도가 상당히 트럭이 작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게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. 여기 보이는 지저분한 이런 선은 이 안에서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 발전기를 통해서 쓰는 220V 전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220V용 전선을 여기저기 이렇게 작업을 해놓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콘센트 달아서 말끔하게 정리하면 깨끗해지겠죠. 이렇게 트럭 캠퍼의 리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. 저희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캠핑을 가지 못했습니다. 저희도 뭐 상당히 캠핑은 가고 싶은데 차량이 사실 저희 차가 아직까지 출고가 안 돼가지고 렌트 차량으로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부담도 되고 해서 사실 잘 못 갔는데 조만간 렌트 차량이라도 한번 끌고 캠핑을 가서 다시 한번 저희 트레일러도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좀 더 확실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